타기만 해도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청정버스가 경기도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버스 안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한 건데요. 성능 평가를 거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서울시 강남을 오가는 좌석버스 안. 버스 천정에 공기 정화기가 시범 설치됐는데 한결 달라진 공기질에 승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맑은 공기 나오니까 좋을 거고 미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찬성할 것 같은데요. 버스마다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버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버스 운전기사도 공기 정화기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상 저희가 항상 공기를 밖으로 보내는 거를 순환으로 해놓고 다니는데 그거보다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선 좋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버스에 설치한 공기 정화기로 내부에 오염된 공기와 승객들에게서 묻어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정화합니다. 더불어 UV 살균 램프를 통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없애고 악취까지 제거합니다. 국가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성적서를 받은 결과 99.9%의 성능을 가질 수 있었고요. 부유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94.5%의 성능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퇴근 탑승객들이 많은 8,806번, 1,336번 치킨버스와 6,600번 좌석버스 등 3개 노선의 20대가 시범 운행 중입니다.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불안과 그 염려가 높아짐을 고려해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됐고 또한 실증에 따르게 됐습니다. 경도는 공기 정화기가 달린 청정버스를 오는 7월까지 실증 작업을 마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